오랜이라고야. 네. 메론하고 마늘. 마늘. 콩. 마그차야 그럼. 야. 문경에. 사과. 고추. 뭐 고추는 별 그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찾아보면 되고, 요 놈들을 전체 재배해도 얘들이 먹는 값은 동일해요. 비료는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요 축만 잘 이해를 하면 돼요. 도학 같습니다. 요 계절의 축을 나누면, 네 개의 축을 나누면 이제는 우리는 아주 쉬운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자, 이 속에는 작물이 12달 속에 재배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작물이 어디 있느냐만 찾으면 돼요. 자, 수분 35에서 45. 비료량 겨울에는 2.4, 여름에는 1.5, 봄 가을에는 1.8. 요렇게 축을 잡아 놓으면 우리가 재배되는 게 요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마늘은 여기서 요렇게 가면 되고, 사과는 여기서 요렇게 가면 되고, 근데 익을 때 비료량이 조금 떨어지면 돼요. 익을 때 늘려버리면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잘못 터져버려요. 양이 안 맞으면 여기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고추가 키가 컸다. 원인이 뭘까요? 메론이 흰가루병이 생기고 맛대가리 없다. 질기고. 그 시기에 이 식값이 안 맞아서 그렇다. 동일하거든요. 자, 메론 심을 때 다 각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다 집으면 다 맞아요. 고추는 심을 때, 여기에 심을 때 21-1포. 완전생 한포. 한포. 그러면 요거 기비가 기비 밑비로, 그 다음에 퇴비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첫 추비, 1차 추비는 이것도 고대를 하고 두 포를 헛골에 그러면 3차 2차 3차 4차는 21-1포씩 해라. 비료 몇 퍼드 갑니까? 백팽 고추농사에 요소 한 개, 완효성 한 개, 요소 한 개, 완효성 한 개, 그 다음에 21-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완효성이 두 개, 총 일곱 개 요겁니다. 그럼 이연면치면 고추가 되게 나옵니다. 그거는 골드 그린 2회에 칼라 1회,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설탕. 설탕이 물 500 기준에 요것들은 1.5리터. 설탕은 500에 3kg. 그 다음에 염화가리 가리 1kg. 여기 전부예요. 그러면 고추 가을에
설이 오기 전에 40일에서 45일 전에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 5에서 10kg를 늘리면 된다. 그러면 꽃고추도 완전히 익는다. 요거 열심히 안 적어도 됩니다. 맞아요. 적지 마시오. 집에 가서 유튜브 열심히 보이시오. 저걸로 가기에는 복잡해서 못 찍겠어. 그거 정답고 내 말하는 거 엉뚱한 딴 생각하면 돼. 요거만 잘 보고 가서 집에 가서 저 유튜브 올리면 그거만 보이죠. 그럼 본인들을 강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이 돼. 고추 엄청나게 나옵니다. 따라 못 딸 거예요. 사과 이시량만 맞춰놓고 연매식을 하면 됩니다. 목매식이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2 내기 3회 그 다음에는 골드 그린 칼라 두 번에 한 번 여기에 설탕은 봄에 고추 식을 때까지 5kg 열어. 왜? 너스리 때문에. 너스리 맞아보면 이게 사과가 키가 잘라져요. 이거 강원도 사과거든요. 다 얼어가 동농이 왔죠. 이거를 막으려면 뭐래요? 동농이 온 사과는 결국에 얼었다는 소리거든요. 얼어서 요 부분이 살죠. 그럼 우리 문경의 사과가 예, 길이가 짧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종방이 짧은 소리거든요. 그죠? 종방향. 종방향이 클라 그러면, 봄에, 봄 냉해를 막아야 된다. 봄 냉해를 막는 건 설탕 말고는 잘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죠? 설탕을 써라. 그리고, 노지 고추 심을 때까지 설탕을 5kg 써라는 거예요. 3kg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춥다 하는 날만 5kg 이면 되니까 그죠? 노지 고추 정식 때까지 요 때까지 설탕 묶고 써주고 그 이후에는 3kg 언제까지? 요거는 상반기 여기에다가 가리를 또 쓰면 좋아요. 새순이 10cm부터 가리를 1kg에서 많게는 3kg까지 써라. 가리 1에서 3kg까지 왜 그러냐면 절간을 좁히잖아요. 설탕도 좁히지만 가리는 생식기는 꽃눈이 빨리 와요. 여기 언제까지냐면 7월 15일까지 이후에는 칼라 1.5리터에 설탕 500에서 500g에서 1kg 500g에서 1kg 가리 1에서 2kg 정도 이후에 좀 낮춰 날이 뜨거우니까 좀 낮춰서 요게 답니다. 그 다음에 단풍들이기 단풍들이기 칼라 단풍들이기 요거 역수입니다. 목매십의 역순이 비슷해. 2리터에 설탕 3kg에 가리 그 5kg에서 10kg까지 써서 단풍을 들이라. 그 다음에 12월 초에 유막 15초 유막 코팅 그죠? 요거만 하면 됩니다.
12월초 유마 코팅. 요거는 식용유 18리터 퐁퐁 4리터 1년 농사 끝났어요. 비료 양 맞추고. 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하라고 주장을 하냐면, 초기에 생육을 리드하는 거는 잎이라는 거죠. 잎이 두껍고 단단해야만이 뿌리를 많이 뻗치고 사과를 키울 수 있고 작물의 시작을 좋게 한다는 거죠. 메론 재배하고 마늘 재배할 때 우리 사모님 초장 끌빨이 줘야 되죠. 네. 그게 뭐냐면 잎의 크기와 두께와 비료 빨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받았냐거든요. 자, 마늘을 재배하는데 비료를 얼마나 쓸 거냐, 이건 100평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토심이 안 좋, 늦게 심거나 토심이 안 좋은 데는 시기가 늦다. 늦다. 그리고 토심이 안 좋다. 얕다. 이럴 때는 완효성을 4포에서 6포 이어라. 늦게 심거나 완효성이 토심이 얕을 때 100평에. 그리고 좀 심는 시기가 뭐 10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을 때, 그때는 토심이 깊고 이럴 때는 완효성을 6개에서 8포까지 되어라. 왜 비료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냐면, 마늘의 이식값이 겨울로 가기 좀 높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봄 출발할 때 지금 가서, 지금 2월 오늘 22일인데 오늘 가서 측정하면 이식이 없어요. 2점대가 넘게 나와 있는데 지금 0점 몇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1점대 넘는 것도 잘 없어요. 비료값이 낮다는 거죠. 먹을 시기에 비료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비료가 낮은 이 시점에 오늘 2월 22일인데 이때가 비료값이 낮은 건 어떻게 0.5에서 1.3까지 나와요. 이 시가.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가 높아야 되겠네요. 그 이때 시기에 이 시가 낮아서 뭐 적게 먹고 있다는 거죠. 비료량. 그래서 기비로 늘려놓으면 추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완효성 비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 잠 깨우기 추비를 할 때, 봄비료, 우비료를 할 때 얼마를 써야 되냐는 거죠. 어릴 때는 잎이 단단해가지고 비료가 잘 안 배에 들어가요. 마늘에 요놈이 100평에 비료를 갖다가 900평에 완효성 50포 요소 10포 들어간 거예요. 사모님 요 정도 비료 안 넣죠? 900평에 60포 비료가 들어갔어요. 멀쩡하죠? 봄에서 뭘 돈 벌라고 그래 허둥지둥하면 그 돈 벌어지나? 잘 안 돼요. 타이밍이라고 있어. 모든 거는 한 템포 앞서 가야 돼. 모든 거는. 네, 그거는 예, 지금 현재 실내에서 커서 그런 것도 그 영향도 있고. 엄청 좋았어요. 올 때. 요는 올 때 엄청 좋았다고. 네. 실내 큰 거는 햇빛이 작아서 늘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길게만 늘어져요. 네, 처음 심었을 때부터 실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왔으니까. 의령에서 캐왔으니까. 초대 9년이 마신 거. 나이가 초대 9년이었으면 그건 70 됐겠다. 그럼 마늘은 저기 뭐야 일단은 봄 밭에서 캤다는 결론이죠. 삽으로 떠왔잖아요. 그
부직포는 안 덮어요. 이건 안 덮어도 되죠. 가을에 많이 큰 건데 뭘 부직포로 덮어. 부직포 덮으면 마늘은 크는 데서 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양만큼 비록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령, 창령, 합청, 고령 부직포로 씌우다가 안 씌우는 원인이 뭐겠어요? 분명히 마늘을 크는데 캘 때 보면 그 양이 같거든. 왜 그러냐 하네? 비료를 똑같이 4포밖에 안 썼거든. 마늘이 비료 한 포를 모으면 몇 킬로 난다? 1.5킬로 나오거든. 그럼 4포 모으면 6킬로 나온 건 똑같아. 이래 나오는 저래 나오는 양이 같다. 그래서 안 찌우는 거지. 근데 그 마늘에 그 굳이 부직포를 세워야 될까요? 안 늘어주고 크면 안 찌워도 돼요. 네. 필요 없는데 키워가지고 영양만 먹었지 생산량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이렇게 써주면 봄에 잠 깨우기 비료를 요소, 이거는 완효성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소 주문만 하면 돼요. 완효성은 저 안에 그 인산하고 칼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추비, 봄 추비 요소를 몇 개 넣어야 되냐. 두 포에서 네 포. 결국에 마늘이 비료를 몇 포를 먹어야 되냐? 백팽에 열 포를 먹어야 된다. 열 포를 먹으면 곱하기 1.5를 하면 팽당 15kg가 나와야 돼요. 계산량에. 근데 요렇게 15kg 잘 나오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근데 요걸 다 먹어내면 소화시키면 15kg 나오게 돼 있어요. 작년에 그때 3월 16일에 나온 전화 온 사람은 봄 주비를 얼마나 했냐? 100평의 요소 3.5 NK 흙고래 한 포 4.5포를 했죠. 사모님 그래 했어요? 못 했죠? 저는 요소를 2.5포 요새 2.5포요? 100평에 제가 하는 거는 100평 기준이에요. 100평에 예, 한 2포 했어요. 2포 했어요? 예. 조금 열심히 더. 쳤지요. 열심히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4포 반을 거치는데 2포 치고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 반밖에 반도 안 되게 노력하고 뭐 열심히 했다 그래요. 요소를 2포로 뿌리시면 쿨러가 돌려가지고 요 입 사이에 들어가 뻥이 안 됐다면 돈으로 나온 거예요. 뻥은 그렇게 없었어요. 나왔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이시가 높은 데는 마늘이 너무 적었어요. 그거는, 이 공식을 보면, 식물이 자라는 키가, 비료를 먹고 요렇게 자라거든요. 요런 기준으로 자라요. 자, 그러면 여기 성장을 하고 작물이 여기에 비료를 늘려갔을 때 이 비료가 늘어나면 식물이 자라다가 요 기준이 나와요. 자, 이제 나왔죠? 어떻게 됐나요? 요 꼭지점이 다 다르죠? 제가 정해놓은 거는 요 꼭지점을 정해놓은 거예요. 계절의 꼭지점은 여기에 해당해요. 요거는 여기에. 요거는 계절적으로 여기. 각자 이렇게 해당해야 돼요. 이렇게 잘 정밀하게 해놨는데 요 비료 수치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키가 성장을 더 못해요. 그리고 요 이 실을 5.0을 올려버리면 얘를 5.0을 올려버리면 식물이 자라다가 사망을 해요. 죽어요. 이제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 작물에다가 비료값이 너무 늘어나서 키가 도리에 작아져요. 못 자라요. 멈춰버려요. 그리고 더 늘어나면 죽어요. 비료가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점이 있다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잡아서 뿌리를 뭐 뿌리는 어지간하면 견뎌요. 근데 잎이 타죽어 버려요. 그래서
요 계절의 꼭지점에 비료량을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경에서 고추를 심으면 돼. 아, 저 집밭에 고추 키가 크다. 뭐이겠습니까? 비료값이 작은 거예요. 몇이냐? 여름에 이식값이 0.8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1.5가 돼야 되는데 1.5가 안 됐기 때문에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0.5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안 자라가 잘 큰 건 우리가 비료 많이 주고 적정 양하고 키가 같아요. 이제 이해되죠? 고추 농사 잘 짓다가 내 키만 하다 가는 거 있죠? 다 뻥이에요. 고추가 껍질이 얇고 생산에 감소한 거예요. 왜? 비료를 적게 줬어. 이거는 0.8에서 1.5에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적정량은 1.5라는 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플러스 0.3 여기는 있어요. 여기에서 플러스 0.3이 있는데 요거는 마지막 노선이 죽어요. 돌이 나빠져요. 0.3이라는 수치는 올라가면 생장 때문에 잎이 망가져요. 여름 배추를 갖다 우리가 했을 때 문경에서 1.5만 맞추면 배추 잘 돼요. 고추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배추의 비료 어떻게 하나요? 한 유목씩 놔버리죠. 그건 죽어요. 이 씨가 3점대에 넘겨가버리게 돼. 그럼 꿀통이 되고 녹은 거죠. 문경에서 배추회가 여름에 돈 벌려고 노력한 사람 많죠? 야, 저거 한 방 하면 돈 되는데. 왜 안 됐겠어요? 심어가 죽는 애는 없어요. 심을 때는 작게 주거든. 추비는 겁 없이 주거든. 옛날 습관이. 가을에는 이식값이 높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여름이에요. 여름에 돈이 되는데 배추를 하는데 배추를 돈을 못 버는 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해되죠? 근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비료를 어느 정도 뿌려도 지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다른데 토양 토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완전 전지일. 중점지일. 중사지일. 자, 왕사지일. 이렇게 네 가지 등급이 나눠지는데 요 집에다가 비료 놔보면 안 없어지고 요 집에 비료 줘도 줘도 없어요. 비만 오면 없어져 버려. 문경 사과밭에 비료 줬는데 다 없어요. 그래서 사과 깎아놓으면 안에 볼때기 10%죠. 뻘그레가. 그거는 10%니까 여름이라 생각하고 비료가 많았다고 착각한 거죠. 껍데기는 빨갛고 안을 깎으면 새파랗죠. 맛대를 듣고 뜰고. 덜번 사과는 여름의 사과예요. 탄인, 부사과. 독성. 푸사가 먹으면 몸이 나빠요. 완전하게 인사가는 깎아나면 뽀예요. 황금알롱포 사가는 깎아나면 뽀얀데. 이제 이해가 되죠? 비료를 적게 줘서 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 비료를 적게 주면 돈이 안 돼요. 고추에 비료를 적게 주면 키는 크고 적게 열어요. 키만 쭉쭉 크고. 그런데 우리는 키가 크면 야 비료 많이 줘서 그렇대. 그 다 꽝이. 이식값이 다 나오는데 무슨 그걸 하고 있어. 이식값을 맞춰놨고 여기에 설탕만 들어가면 키가 작아만해요. 고추가 되게 열어요. 따로 따지는 못할 만큼 열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우리나라의 기준을 제가 다 잡아내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쓸 수 있는 기준 프로그램을 다 짜놔면 유튜브 영상 있는 걸 계속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마늘에 열심히 연면시비하고 열심히 비료 뿌려라. 단 늦게 뿌린 NK가 여기 들어가면 안 녹고 있다가 배에 들어가면 뻥이 된다. 요소 뿌려놓고 이렇게 큰 정도의 요소 들어가면 뻥이 될 수 있다. 들어있는 거 지금 저 밭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은 괜찮아요. 비료 뿌리도 요소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단단해요. 엊그저께 그 창녕에 그 유튜브 떠온 거 요 끝에 비료를 물고 올라오고 비료 뿌리나 여기다 동그랗게 달고 올라도 창이 없어요. 지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날이 찼기 때문에. 왜? 이시가 높잖아요. 봄 되면 이시가 떨어져요. 그죠? 이때 이시가 떨어진 상태에서 잎에다가 비를 올려놨으니까 여기 배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일어날 일을 다 알아야죠. 마늘은 겨울 얼음일 때, 얼음일 때와 서리가 올 때, 요때는 설탕이 5kg, 그 그린이나 칼라는 칼라는 2리터,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건 25마리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목요일날 그 칠라포면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리는 설탕빵 아직까지 얼으면 5kg. 얼으면 때 요거만 서리가 올 때는 설탕이 3kg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리가 올 때, 서리가 올 때는 설탕을 3kg, 그린이나 칼라는 동일하게 요 양을 같이 줘라. 그 다음에 평상시 온도, 평상시 온도는 설탕이 1.5kg 줘라. 그리고 그린이나 칼라는 1.5리터를 줘라. 여기 답니다. 그리고 쫑이 올라올 때, 이때는 가리를 1kg 첨가해라. 그리고 예, 쫑 올라올 때부터는 칼라만 써라. 설탕 그대로 하고. 여기 있답니다. 돈 못 벌었던 원인은 찾으면 나와요. 문경에 사과 색이 안 나는 것도 찾으면 나와요. 고추를 재배했는데 키만큼 안 열은 거, 열다가 안 열은 거 다 찾으면 나와요. 옛면 시리 하고 난 다음에 옛면 시리 할 때 그 시리하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습니까? 그 옛면 시리를 뭐 며칠 간격으로 하면 제일 적정한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면 3일이 제일 적정해요. 3일간 그게요? 예. 그 대신 안개 분사로 물을 뿌려가지고 잎에 있는 녀석 이동을 하고 키워줘야 돼. 사과잎이 요만큼이 나왔는데 조그마한 게 이걸 영양을 먹였을 때 요것만큼 키워줘야 돼. 안 키우고 계속 연면집에 하면 굳어버려. 돌이 돼버려. 단단하게. 그죠? 멜론 안 가르치니 답답하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추잎이 이게 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기는 건 자꾸 연습을 해가 잘 그리는데 고추잎은 아직 잘 못 그려요. 이건 잘 그리죠. 하도 연습해 이건 잘 그려요. 그런데 고추잎은 아직까지 제 실력이 좀 부족해. 고추잎이 요렇게 쭈그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비료 과다. 요거는 비료 이제 과다된 거예요. 요 비료 과다면 절간도 짧아져요. 살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비료 요즘 굶뚜루가 예약하는 거 있죠.
이 두둥 옆에다가 고추가 있으면 여기다 구멍 뚫고 비로지락 하죠. 비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뿌리가 여기 나가서 비로 가다가 이렇게 된다고. 구멍 뚫고 비로 절대 주지 마라. 헛거리 주면 괜찮다. 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나와요. 휴대폰이 정말 편했는데 나쁜 것도 많이 나오죠. 농사의 정보도 나쁜 것도 많이 나와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비로 가다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뭐야. 그 보통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비로 가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더라고요.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 주니까 측정해서. 그런데 기비를 넣으면 이 양은 이 신은 며칠이다 다 데이터를 줍니다. 저가 되는 거는 정확하게 주는데 요렇게 쬐끔 준 비료 있잖아요. 한 숟가락 떼고 한 주먹 연거 있잖아요. 요건 비료 가다예요. 전체적으로 헛골에다가 비료를 두 포를 뿌리면 많아요. 미끄러지면 자빨 많아요. 그래도 그거는 서서히 먹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조금 구멍 뚫는 요걸 뿌리 뻗어가면 금방 이 자리에 가서 비료를 빨면 생장 때문에 요렇게 되고 이빨이 오글오글하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쁜 건데 이거는 현장에서 다 찾아가지고 오픈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황금을 넣고 비로 많이 밑비로 넣은 걸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정량을 넣은 거예요. 이 실을 맞추어 갖고. 근데 맞추어가 넣은 거는 차이가 없는데 요렇게 구멍을 여기다 헛짓거리는 거죠. 이렇게 농사지가 어떻게 농사가 될 거예요. 비닐 멀칭하고 헛골에도 그 부직포 같은 거 깔고 해도 헛골에 줘도 됩니까? 헛골에 부직포를 삐끼고 줘야 되겠죠. 비료는 정량을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심을 때 엮고, 헛골에 엮고, 헛골에 엮고 했을 때 그 양을 맞춰 줘라. 그게 제일 안정적으로 정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도 되고. 요렇게 되면 비료가, 과다되고, 이게 놀이끼리 하이 나와요. 아침에 그 생장 때문에 사진을 찍고, 요 작은 집들이 요렇게 나와요. 노란색이에요, 이게. 노란색을 띄고 있어요. 그 다음 비료 과다는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 정도까지 노란색이에요. 여기 노란색. 그리고 여기는 청색이 나와요. 진청. 그러면 요것도 비로 가다예. 근데 끝에 여기 조그만 노란빛이 살짝 띄고 있고, 여기 노랑이고, 여기 청색이면, 요건 정상이에요. 요것도 비로 가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잎이 둥글거나 생장 때문에 잎이 둥글거나 숨머지가 온다 소리. 비로 부족. 요거는 비로 부족. 자, 이제 다 분리가 됐죠. 그러면, 요 시점에 비로가 부족하면 이 씨가 0.5라는 거죠. 잎이 둥글어지면. 자, 여기 정상적일 때 이 시값이 1.5라는 요 시점, 요 시점. 그죠? 그럼, 플러스 0.3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0.3.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0.3밖에 없어요. 1.8을 넘어가면 마지막 노선이에요. 그럼 여기 정도 가버려요. 내려가버려요. 그러면 요거는, 나빠져요. 요런 정세가 나타나고, 요런 정세 두 개가 혼재되가 나와요. 이제 얘들이죠. 여름에 2점째 넘겨버리면 요렇게 나빠져버려요. 요거,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나와요. 그리고 마디가 짧아져요. 더 가늘어지고 작아져요. 요게 성장이 더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적정량의 비료 값을 잘 유지시키라. 뭐 황금은 비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먹고 소화시킬 만큼만 주는 거지. 여선을 뿌려야 됩니까? 아, 완연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가리하고 인산이 있기 때문에. 네. 가리하고 인산이 요 들어있기 때문에 요소만 쓰는 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비료를 적게 염분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소는 위에 뿌리고 헛골에다가 NK나 21-1호 같은 걸 헛골에 뿌려가지고 녹이가 갈리게 철이 그리고 헛골에 갈리게 타고 나면 비료가 없어졌으니까 거기다가 요소 한 번 더 뿌리나면 돼요.
마늘밭에는 마늘논에는 마늘 심고 나서 벼 모내기를 해도 비료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벼가 시커멓게 되는 게 없어요. 마늘에는 뿌리가 엄청 강력해요.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마늘은 우리가 재배를 해보면 우리가 비료 한 포의 위력은 21-복합 정도의 질소 기준 이 한 포를 줬을 때 마늘은 1.5kg 늘어나요. 평당 그러면 100평이면 150kg가 늘어나요. 작년에 사모님 벌은 돈은 요거예요. 두 포를 뿌렸으니까 100평에 300kg가 늘어나서 그 작년에 4천원 곱하기 3,40원 평당 100평에 12만원 정도 더 벌었을 거예요. 100평에 300kg니까 300kg 곱하기 300kg 곱하기 4천원 하면 120만 더 벌었네. 사모님이 더 벌은 액수는 비료 6벌이가 더 벌은 액수는 100평에 120만원 더 벌었어요. 맞습니까? 제가요. 네. 그래서 그 전해에 마늘 농사보다도 작년에 마늘 양이 더 적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다른 걸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전해에는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좀 컸다면 그 작년에 이제 계속 수비를 이렇게 요소를 뿌렸는데 일기네 잘 되는 데는 보통으로 되는 데는 되는데 못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뭐 비료를 누가 뿌렸어요? 그 우리 신랑도 뿌리고 인부도 뿌리고 그런데 그 못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앞뒤로 비가 오면은 물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배수로 낮아가지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땅이 아직 안 자라요. 그 앞뒤로 이제 그래 이제 작년에 일주일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이 낮아 버리면 비가 왔는데 그 이제 봄비 이제 막 시작하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땅에 이제 그 뭐야 봄에 이제 고래에다가 물을 팠거든요. 예. 물 팠는데 그도 그 물도 꽤 좀 많았는 편인데 그 폭우는 연달아서 계속 일주일 사이로 비가 오니까 뭐 마늘밭에 배수가 빨리 안 돼갖고 그래갖고 뭐 비료는 쳐야 되고 비료를 치고 물은 또 양수기를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 저 침수가 되어버리면 뿌리 활동이 멈춰버려요. 마늘이 거기서 시간을 까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비료도 그 아마 떠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일부가 많이 떠내려갔겠죠. 예, 그래 그게 조금 단점인데 여기 평균 데이터를 보면 그 양이기 때문에 두둑은 높게 안 모으면 마늘이 안 돼요. 마늘 두둑 낮게 모은 사람 지금 농사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둑은 높았는데 문제는 이제 배수하는 쪽이 그렇게 배수가 안 되는 쪽이 좀 낮았어요. 입구가 그 물 들어오는 쪽이 낮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앞으로 감자를 하면 감자는 비료 한 포를 먹고 나오는 게 3.5kg가 나와요. 그러면 100평에 350kg가 늘어나요. 양파는 8kg가 늘어나고 800kg가 늘어나요. 요 기준은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며칠 있다 감자 강이라면 100평당 요소를 두 개를 넣고 단 한 번에 두 개 넣고 네 포를 넣으시면 그래요. 그리고 추비를 요소를 한 포 하라 그러거든요. 헛골에다가 감자를 비료를 다섯 포를 써야 그래요. 그러면 질소 함량이 21-1 기준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감자가 그 작년에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평균 10kg가 안 나오던 것이 얼마 나오냐? 평균 24kg가 나와요. 역시 감자도 두둑을 높게 모아야 돼요. 추비는 요소 몇 포예요? 요소 한 개. 예, 한 포.
다른 거 더 할라 그러지 마고 지금 하던 것만 잘하세요. 예예예. 이제 내론 이거 얘 돈 되거든요. 왜 얘들을 잘 맞추면 되고 얘를 갖다 요 이 실값에 맞춰놓고 연면시가 입만 맞춰주면 나와요. 내로는 다른 작물보다 장이가 좀 적어요. 잎이 두껍기 때문에 비로 먹고 소화 잘 쓰고 잘 먹어요. 근데 그 양만큼 안 먹이면 어떻게 되냐? 메론이 비로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흰가루 와요. 오이도 비로가 작으면 흰가루 와요. 자, 이 메론에 비로 부족 현상은 흰가루. 흰가루를 잡는 방법은 비료량을 늘리고 비료 공급 이시량을 맞추라는 거죠. 근데 이시는 꼭 여수로 해야 됩니까? 예? 꼭 여수로 해야 되느냐고요. 내로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다 비료를 공급하고 여기에다가 설탕 시비. 우리 연면시비 설탕을 넣죠. 설탕을 물 500에 3kg부터 적어요. 5kg를 써버리면 금방 죽어버려요. 5kg에서 7.5kg까지 써요. 3kg에서 7.5kg까지 써라. 금방 죽어요. 물 500에 7.5kg를 설탕을 여기 치면 돌아서면 흰가루 그거 물 마르자 죽어요. 그 대신에 진딧물이 생기잖아요. 진딧물은 먹고 영양이 많으니까 먹고 잘 살 뿐이지 설탕 준다고 진딧물 안 해요. 설탕물 타나 뭐 파리하고 뭐 나비하고 버려올 뿐이지 진딧물은 먹고 살은 거는 식물이 건강해서 향이 좋아서 날라온 거예요. 못하게끔 유막 기름 소독을 하더니 다른 걸 방결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면 별개예요. 진딧물 설탕 안 먹어요. 위장 구조가 설탕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소화기관이 없어요. 작은 것들이 작은 것들일수록 소화기관이 단순해요. 위장의 구조가 식물이 저백만 빨아먹게 되죠. 구조가 식물이 진딧물이 그런데 뭘 설탕으로 먹어? 그건 완전 별개예요. 그래서 메론에 흰가루가 생겼다는 것은 비료가 부족하고 연면시비 설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갑다. 그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우리는 흰가루가 그 여름에 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 우리가 이제 2차를 하거든요. 예. 한번 하고 예. 뽑아내고 또다시 심는 여름 메론만 흰가루가 많이 그한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비료를 그 다시 그걸 잘 안 하거든요. 헛골에다가 메론 심으라고 좀 요만이 컸을 때 그 성장 N을 성장에 가스도 안 나오니까 100평에 한 포씩 뿌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추비 안 해도 그 뭐 그것만 빨아먹어도 충분하겠네. 하우스 작물에 지금 딸기 같은 헛골에다가 성장엔 100평에 한 포씩 뿌리라 하거든요. 그럼 조금 있으면 딸기가 쏟아져 나와요. 그거 뭐 귀찮고로 뭐 불을 엮고 칠하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성장엔 좀 사다놓고 그거 성장엔 가스가 안 나와요. 집산태 비료기 때문에 암모니아태가 가스 나오거든요. 불을 엮는 것도 귀찮거든. 그럼 이제 이제 관주하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예. 보통 관주, 호수 깔아놓고 관주를 하는데. 관주는, 5kg 배합법. 5kg 합비. 합한 비료. 요거는 요소 3kg. 가리 1.5kg. 고토 500g.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요 요소가 가스를 발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땅이 딱딱하게 굳을 때는 이게 비료량이 그 자주 해버리면 장애가 되게 돼요. 땅이 단단해져버린 땅 있죠. 그럴 때는 한 일주일 그 정도 걸리면 돼야 돼요. 재배해가지고 일모작하고 또 이모작 들어갈 때 밭을 안 달고 그냥 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두둑의 이식값이 높아요. 이 하우스 두둑이 여러 있잖아요. 그럼 여기 겉에 요 표면이 말라가지고 여기 이식값이 높아요. 그런데 어릴 때 2차 심은 것들은 이파리가 노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맹목심을 찾아야 돼요. 그 대신 또 뒤에는 비료가 없어요. 헛골에다가 뿌리 놔야 되고, 요거는 요 위에 표면에 이식이 높은 거예요. 말라가지고 비료가 간이 피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심는 메론이 잎 뒤에 노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못 자라고. 그거는 요 이식값이 요 위에만 높은지 이 전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헛골에다가 헛골에 여기에다가 성장N을 한 포씩 얻히면 0.8이 이식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먹으면 뿌리 뿌째다 요 고래물이 좀 베이거 내려면 되는데 고래물을 전혀 안 줄 때 이거 소용없어요. 그러면 위에 관수를 줘야 돼요. 저희는요 천장에 쿨러 예? 밑에다 그러니까 분소수를 바닥에 깔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닐을 깔거든요. 그러면 두둑에 분소수를 연 거냐 흙골에 분소수 연 이거죠. 두둑에다가 분소수 였다 분소수를 깔고 그 사이에다가 두 줄을 깔고 예. 그 예. 사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갖고 메론을 이제 하고 그 위에 이제 바닥 비늘을 까는 거죠. 바닥 비늘을 까고 이제 그 구멍에다가 심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를 하면 되죠. 예, 간주를 하는데 간주의 단점이 일모작하고 이모작 때는 땅이 굳어버려요. 근데 이제 일모작하고 로타리 치면 되는데 로타리 안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양을 다시 그 제 그 개문 작업 안 하고 할 때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표면 두둑에는 건조대가 비료가 올라와 있고 뿌리 밑에는 또 비료가 적다. 네, 그 이해가 예, 가는데. 예, 그러면 관주로서 비료를 열어라. 그래서 요 비료가 제일 싸고 쓰기 편한데 이 비료 말고 우리가 비료가 요거는 요소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1kg 200 정도밖에 안 돼요. 30% 가스가 날아가요. 3kg 속에 46%거든요. 46% 속에 또 가스가 날아가거든요. 30%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산태질 성장인 같은 경우에 가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질산태를 쓰면 요 구성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제형 비료가 보통 보면 20, 20, 뭐 3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소량이 적어요. 식물은 요렇게 먹어요. 질소를 제일 많이 먹고 가리는 또 적게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요걸 똑같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이해 되죠. 하우스 딸기도 요렇게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딸기가 빨개져 버려요. 물러져 버리고 가리가 많으면 빨개진다. 문경의 사과가 빨리 생난 거 있잖아요. 비료가 작아도 빨리 생나요. 잎이 노래지면서 8월달에 생나는 건 꽝이에요. 근데 20일 다시 주면 색이 원래도 뿌얘져요. 근데 20일 다시 주도 비료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신에 나오는데 색깔이 안 나오는 경우 그건 요소를 또 줘야 돼요. 9월달이라도 그럼 빨간색이 나와요. 사과가 크면서 요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요놈이 크다가 약간 잎이 노래지고 메론이 색이 익는 색깔이 난다 그러면 질소가 적은 거예요. 모든 과실이 더러 커서 자기 숙기가 안 돼서 색깔이 나오는 거는 질소 부족이. 이제 이해 되죠? 고추들이 우리가 고추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고추 고추를 비료를 이래 해라 그랬잖아요. 해라 그랬는데 이 고추가 이 고추를 비료를 안 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다음에 이 고추가 비료가 부족해진다. 그죠? 비료가 부족해지면 고추가 열매가 노래져요. 잎은 둥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비료가 부족하면 잎이 약간 전체가 약간 노란빛이 된다. 가을에 완전히 마지막 가서 노란빛이 돼야 잎이 두꺼우고 노래돼야 되는데, 비료가 부족할 때, 그리고 약간 잎이 부족해지면 갈반이 자라요. 이 시간 아주 잎이, 사과잎이 고실라지게 들어가요. 그런 경우 보시죠? 안에 송잎들이 이렇게 고실라지게 들어가죠? 그럼 비료가 자라서 그래요. 사과만 키우고 지금 잎 떨어지기도 괜찮으니까. 근데 봄에 일찍에는 비료가 작아도 안 고실려져요. 그때는 과육을 좀 키워야 되거든. 좀 크고 나면 빨리 사과를 키워놓고 과육만 생기면 안에 씨는 익을 수 있다는 거죠. 8월 달만 넘어가면 왜 색을 내냐면, 그때는 색만 내놓으면 뚝 떨어져도 사과 씨는 익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과 딸 때 내면 질이 나오면서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그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료가 부족하면 사과 뚝뚝 떨어져요. 왜? 과육이 다 컸기 때문에 네가 떨어질 뿐에 내 돈 이제 먹고 살 걸 챙긴다. 겨울을 할 준비. 그런데 사과 떨어버린 거예요. 아, 우리 집에 밭에 가 사과가 막 한 두 상자 또 떨어졌다 이 사람아. 그거는 어떻게 요소로 연면시에 뭐 바로 딸딸을 붙여버려. 뭐 고드병 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침소 부족이에요. 고드병 치는 뭐 하나요? 칼슘 치고 땅 가고 있죠. 요소로 제품 치고 돼. 잎이 얇아서 생긴 일이란 거죠. 겨울 지나고 봄에는 언제쯤 시기를 하는 게 가장 뭐 퇴비도 하고 유박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건 잎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죠. 일찍 할 필요 없어요. 비료를 일찍 하지 말고 잎나기 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때 해보면 뭐 떼내리기만 하고 뭉게 그 땅 뭐 이렇게 왕사질 되는 데는 비료 줘도 한 두 달 되면 없어지고 없어요. 봉화에서 비료를 갖다가 2800평인가? 70%를 헛쳤는데 두 달 뒤에 가니까 비료가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0.5밖에 없어. 그것도 30인치 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과에 이제 비료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잎이 난 다음부터 비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잎이 좀 두꺼워지게 그것도 필요해. 그전에는 뭐 비료 줘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 허당이 뿌리가 빨지면 뭐 잎에서 내려가야 빨 건데. 우리 그 고령의 사모님 올해 매로는 요 비료량을 맞추고 연면시비 잘 해갖고 정말 좋은 매로를 따세요. 매로니 희발이가 떨어지고 질기고 맛없는 거는 자양식이 부족했어요. 비료량이. 그러면 비료량이 2.4에서 내려갈 뿐이에요. 그죠? 이 비료가 떨어지면 맛대가 없어요. 비료량. 우리 메론은 이제 맛이 없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메론 특성상 이 익기 한 일주일 전부터 시드는 거예요. 그것만 어떻게 잡을 수만 있어요? 아, 일주일 전부터 시든다 소리는 그 전에 물을 안 굶겼어요? 예? 물을 안 굶겼어요? 근데 원래가 이제 이 메론 딸 때 되면 물 굶기죠? 안 굶겨요? 예, 굶기죠. 제가 뭐라던가요? 수분 35% 45% 해놨는데 네. 근데 그렇게 많이 굶기진 않아요. 보통 딸이 한 15일 전에 네. 부터는 이제 거의 물을 안 주는 편이죠. 주세요. 제주도 가면 가짜 농사를 하거든. 그거 어디서 배웠나? 일본에서 배웠어요. 밀감 나면 물을 안 줘. 그게 밀감 뿡 떠버려. 제가 가서 다 고치주고 있어요. 메론 밭에서 왜 물을 안 줘? 익으려고 하면 마지막에는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에 물을 굶겨가지고 그 가짜리 하는 거예요. 그 가짜리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예. 네. 그로 인해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메론이 별로 맞대가 없다는 소리 왜 했냐면 흰가루를 했단 말을 했단 말이에요. 흰가루. 저희는 그 머스크 메론이 아니에요. 파파야 메론. 아, 이놈이 저놈이든 마지막에서 흰가루의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들으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입 두께가 얇다. 우리 상하농사에 그 가을만이 왔다. 그 역시 마찬가지. 잎이 고실라지가 들어갔다. 뭐 안에 쏭잎이 흘렀다. 그건 다 비료값이 부족이에요. 쏭잎이 흐르면 안 돼요. 고추밭에 비료 적기 전에 쏭잎이 그 비오는 확 흘러버리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과는 가득 달려있는데 비료를 안 줘가지고 비오거나 이빨이 홀랑 흐르는 거, 고추에 이파리가 홀랑 흐르고 흰가루하는 거나 사과에 갈만한 거 두 개 동일해. 이제 이해되죠? 고추밭에 그 피하면 오는 홀랑 이파리 흐르는 거 있죠? 이파리 영이 내려가고는 올라올 때 없는 거예요. 사과에 비가 왔단 말이에요. 잎에 영수 내려가니까 올라올 때 내한테 안 오니까 그 잎이 굶어 죽은 거예요. 이 시까지 나셨거든. 그 비료지면 뜰 것 끝에. 그 비료 부족이. 근데 모든 작물의 기준값을 여기 있는 거 이걸 찾아놨으니까 이걸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료값은 대한민국의 공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체 쓸 수 있는 기준값이자 그래. 공룡. 우리나라 기역리언 국민교육 현장처럼 우리가 한글 잎이 두꺼워서 메론 같은 흰가루 한 원인이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흰가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병은 메론의 흰가루나 녹임병은 이식값이 낮아서 많이 와요. 그 탄수화물 설탕을 치면 거의 다 잡아버려요. 병 자체가 안 와요. 오이밭에도 설탕을 즉 요 3kg 정도를 물 5배 계속 써주면 흰가루 딱 뽑을 때까지 흰가루 뺀 걱정 아무도 안 해요. 그럼 설탕을 치기 전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전번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물을 맹물 시비를 한번 하라 하셨거든요. 아 맹물 시비를 해주는 거는 이게 설탕이 들어가서 잎에 잔재 있으면 곰팡이도 남아 있기도 하고 잎에 물을 뿌리는 건 영양 이동량이거든요. 사이클을 땡기는 거죠. 이렇게 대사작용 늘려준다. 그게 비가 많이 와보니까 사과가 갈반에 혹 떨어지는 거나 비가 오고 나니 꼬치밭에 꼬치팔이 톡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동량이 많다. 물을 뿌려주는 건 이동을 시켜서 뿌리한테 영향을 공급한 거예요. 뿌리에 먹어가 일을 하죠. 그 양이. 그래서 메론이 흰가루가 했다는 소리는 마지막에 수확할 때 물을 굶겼다는 소리는 요건 망할 짓을 합니다. 다시 하면 안 돼. 왜 메론을 딸 때 무게도 무겁고 맛있게 줘야지 거기다 물을 굶기냐고. 굶은 메론이 판매나 유통기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녹아버려요. 굶겨가 보내놨는데 유통이 되겠냐고요. 그 정도는 안 맛있어요. 근데 그게 그 수확 시기에 일주일 전에 시들었다는 소리는 이미 장애가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게 햇빛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햇빛 문제는 아침에 일찍 열어가 기공을 닫아놓으면 낮에 새끼 시들어요. 기공. 그런데 요 수분이 이하 떨어지면 시드는 건 맞아요. 그때는 많이 먹으니까. 체격이 크니까. 그래서 보름을 굶겼다면 이가 이렇게 써가지고 빨래를 갖다가 보름 땅 안에 말렸다 생각해보세요. 바짝 말라버리겠죠. 하우스에 잘 말라요. 선들선들 바람 불면. 그죠? 우리가 빨래 늘어가지고 하우스 말려보세요. 얼마나 잘 마르겠어요. 바깥에 말리는 것보다 하우스 안에 더 잘 말라요. 그런데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잎에서 뿌리에 영향을 공급은 안 해주고 건조만 시켜버렸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원인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가다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기 가다가 이렇게 된 원인은 수분을 물을 끊고 나서 우리 밭의 지력이 그 기간까지 보름 동안 못 견디고 10일이 넘어가면 우리 밭에는 수분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메론이 수분을 못 먹어 시들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물이 과다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가하면 이제 뿌리가 당겼을 때 이것도 제가 살려줬거든요. 메론 밭에 메론이 이런 게 달렸단 말이에요. 밭에 물이 들어서 여기까지 물이 비가 와 당겨버렸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근데 메론이 이마트에 열려있으면 이 메론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메론밭에 물들고 나면 메론 시들잖아요. 왜 시들까요? 이거는 뿌리가 산소가 부족해서 시드는 거고, 이거는 고추밭에 물이 들면 고추가 시드는 원인은 고추 뿌리에 산소가 부족해서 시드는 거고, 낮에 맹물 시비를 해주고 안 시들게 하고 저녁에 영향을 주면 이게 살아나요. 합천에 그 요걸 몇 년 전에 살려줬어요. 멜론밭에 물이 들었다면 이만큼 달린 거 그럼 아예 포기해야 되죠. 멜론밭에 이만한 거 달리는데 물이 가득 들면 못 살리잖아요. 맹물시비 낮에 해주고 낮에 맹물시비 안 시들게 해주고 저녁에 연맹시비하고 살려줬어요. 왜? 70%밖에 못 살렸어요. 왜 70%밖에 못 살렸나? 요 사람이 이 농장주가 70%밖에 안 믿어서 그래요. 저를. 그게 아니고 그 농장주가 면적이 많으니까 70%는 뿌릴 수 있는데 30%는 자기 능력 부족이겠죠. 아니요. 말을 해보니까 신뢰도가 70%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요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70%밖에 신뢰도가 안 돼요. 70%밖에 안 살아났어요. 이제 이해되죠? 실패를 해본 사람은 그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실패를 안 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성공이 여기있어요? 오늘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농가에 가서 활용했을 때 그 도움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이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왜? 이 속에서는 다 기준값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값은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 계절에 따라서 바뀌더라. 그래서 요 기준을 지켜라. 그래서 집에 그 품목별로 오늘은 그래 뭐 그 하니까 공감대가 같이 되니까 메론, 마늘, 사과, 고추 당시에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강의를 동시에 해도 우리가 이제 겸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한 가지만 품목을 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줘요. 이제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집에 가서 다른 강의한 거하고 계속 겸해가 보고 요 표는 아주 기준이 되니까 만들어 잘 쓰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